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4.10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이 정치 지형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직접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또 내각도 상당 부분 지금 이 야당 쪽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꾸밀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박영선 이름이 나오고 양정철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큰 변화가 있다. 변화라는 게딴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그런 정부를 꾸려야 뭐 특검이라든지 공세라든지 뭐 이렇게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거다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 동안 제대로 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치. 자, 이게 협치일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리를 할수 있겠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도 지금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재명 의도대로 자, 이 야권은 그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이 국회의원들 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조국당도 그렇고 이재명당도 그렇고 감옥에 가야 할 자들. 자, 그러니까 지금 단말마적으로 자기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서 자기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급박하고 있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자, 이런 사람들 김준영이나 뭐이 양문석 이런 사람들 뭐 민형배 뭐할것 없이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급박할 텐데 자, 이렇게 하나 둘씩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하면 이게 바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한 개, 두개 양보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물러가다가 결국은 탄핵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오는 걸. 그런 악몽을 우리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다음 차기 지도부를 놓고 어떻게 꾸릴 것인가. 여기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뭐이 비대위를 가야 된다. 아니면, 자, 전당대회를 빨리 당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누가 나와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강력하게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을까?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화해 제스처로 나오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거기도 비슷하게 지금 이 반응을 보니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만나는 거, 이 협치하는 거다. 환영했다. 하는 입장을 국민의힘에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좌파로 가면은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또 드러나게 되고 우파로 가면은 우파 성향의 인물이 드러나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온갖 스펙트럼의 인물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에도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이재명 같은 세력이 와도 적응을 잘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핵심의 인물이 바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나와라. 한동훈 빨리 국민 곁으로 다시 와라. 이렇게 하면서 화한을 보냈습니다. 그 화한이 하루 만에 국회 담벼락 전체를 쫙 이렇게 도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어떤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나와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어느 정도 쉬어야 한다. 뭐 6개월, 1년 정도.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패배의 책임도 있고, 자, 그리고 본인도 피곤하고, 그리고 지금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 운동선수도 자주 등판하면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조중훈 의원도 있고, 권영세 의원은 자, 지금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는 쉬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률도 한동훈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자,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맺고 끊는 부분은 확실한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여기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지만 지금 정치권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협치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도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조국이나 문재인 등등에서 자, 이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이 국회에 다 들어가 있고 이 범죄자들이 지금 정부를 겁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하게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당연 떠오르는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을 빼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 자, 누가 그동안 싸운 사람이 있고 누가 분명한 단어로 또 분명한 이 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립을 했던 인물이 있을까?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한동훈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유한 분위기. 자, 이렇게 협치를 주장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그래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립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감방에 가야 할 자들, 이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 이런 자들이 전면에 나섰는데,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중범죄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서도 이건 무슨 개같이 정치를 한다, 아주 거친 언사로 직접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높다는 것, 그가 키가 크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가 안경이 멋있기 때문에, 옷을 잘 입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철험회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막박파식으로 나올 때, 그때 정면으로 돼서 가지고 장관 신분에서도 바로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압했던 그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고, 더불어서 그의 패션이나 그 모습들이 지금 부각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면에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 상황에서 왜 한동훈을 못 만날까? 이재명을 만나는 것은 협치라는 명목으로 만나지만 우리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는 그건 사실상 이재명 또 민주당의 백기를 넣은 것이다. 투항한 것이다.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사실상 이게 정치가 아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 대립했다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 아마 그래서 지금 뭐 관계가 서먹하다고 보는데,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게 이게야말로 정치고 이게 정치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품고 같이 가고, 그래서 앞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이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세력들 앞에서 자, 잘 싸우는 사람을 품어가지고 자기 세력화하는 거, 이거야말로 리더십이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보다는 한쪽은 협치를 하되 또 한쪽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동훈을 기용해서, 그래서 한동훈 지지세가 지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한동훈 지지세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넓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다시 리더십이 복원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해가지고 이재명에 대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달라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고 이재명 측의 앞으로 요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사법처리를 못하게 막을 것이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거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그래야 보수 국민들도 안심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적합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 아닐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재명을 만나기 전이라도 다음 주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주말이든 주초든 바로 한동훈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자, 신뢰했던 관계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란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가면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시 또 품어내는 게 그게 큰 정치인이고 리더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트랙으로 이재명의 요구 조건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거 하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정치 쪽에서는, 행정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재명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정치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다시 재편돼가지고 그래서 대립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 같은 이 세력들, 자, 사법 처리도 하고, 국민들,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끝난다. 지금 이미 좌파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좌파 세상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정철이나 저기 박영선이 등용된다고 하면 이미 정권이 넘어간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뿌리는 이미 문재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윤석열 이 콤비가 다시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 자, 이, 그, 보수 정권, 이걸 유지하는 힘, 동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등판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